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복하면 떠오르는 보양식들, 또 보양식 전문점의 초복 준비와 이 음식이 왜 몸에 좋은지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를 가리키는 삼복더위의 첫 번째 날인 초복을 하루 앞둔 오늘, 보양식을 판매하는 한식당에는 여름철 기력을 회복해주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보양식을 찾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봄날 때는 생각하면 삼계탕이 제일 많이 생각나잖아요. 네, 그래서 LA 온 김에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삼계탕 먹어서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복날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은 삼계탕으로, 오래전부터 선조들이 뜨거운 음식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데워 더위로 더위를 다스리기 위한 음식으로, 특히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에는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돼 한여름 영양 보충을 위한 음식으로 제격입니다. 삼계탕에는 보통 엄나무, 황기, 생강, 대추, 감초, 찹쌀, 마늘 등 뭐 더 한 10가지 이상이 들어가는데, 삼계탕을 드시면 한 일주일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름 보양식의 대표 주자인 삼계탕뿐만 아니라 추어탕과 오리고기 등 다양한 보양식 메뉴들을 찾은 한인들은 뜨거운 보양식을 먹으며 이열치열로 더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 보약 그리고 원기 회복에 최고인 추어탕을 먹고 더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는 허약 체질에 좋고요. 특히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셔 드셔요. 암 환자들은 좋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 자체가 콜라겐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그걸 먹으면 피부 좋아지고 노화 방지,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한인마트에도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약병아리와 생닭, 그리고 삼계탕에 들어가는 황기, 인삼, 대추 등을 준비해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생통닭도 세일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생통닭뿐만 아니라 약병아리니 또 삼계탕 재료 뭐 또 대추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닭 손질에서부터 재료 구비까지 삼계탕을 직접 조리하기 바쁜 현대인들을 겨냥해 간편하게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 삼계탕 포장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복을 맞아 여름철 기력을 회복해주는 다양한 보양식을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름 대표 과일인 시원한 수박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